때려 눕히면서 예. 3연패 이후에 첫 승을 거둔 상태에서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이쿠다의 움직임은 좋지가 않습니다. 예. 차라리 타격으로 자기도 풀어야 돼요. 지금 요시다 선수는 타격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쿠다 선수는 처음부터 그라운드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라운드로 가기에는 너무 스탠드에서 유도가 좋은 상대예요. 이럴 땐 자기도 같이 타격을 맞붙어야 됩니다. 가도 불안하고요. 요시다 선수는 레프트보다 라이트 많이 일단 예. 다리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기 이제 가드 패스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드 패스할 엄두가 안 나죠. 그리고 이제 일어서려고 선 잡고 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요시다가 밑에 있는 요시다 선수가 발목을 당기 커트 났네요. 아, 지금 또 피가 네. 약간 좀 나고 있죠? 네. 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 밑에 있던 요시다 선수가 예. 헤드머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좀 자처받는 것 같아요. 실인제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풀면 좋은데 풀 마음도 없고 뭐 자기가 풀 수 있으면 좋은데 풀지도 못하고 예. 이런 상황이죠. 자, 1라운드 이렇게 마쳤습니다. 역시 나오지 않고 예, 다소 이제 지리한 경기 내용이었는데 자 프리투 선수가 이제 어떤 식으로 경기를 좀 풀어 나가는 쪽이 좋을까요? 네 일단 경기 양상은 예 그렇게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요시다 선수가 하나는 알게 됐죠. 기쿠다 선수가 자기보다 작은 체중인데 체력이 좀 많이 소진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으로 거칠게 나올.
선수는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또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 있는 공격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 지금 위치죠. 그렇죠. 일단 요시다 선수는 30초만 끌어안고 쓰면 또 2라운드 넘어갔기 때문에 예. 뭐 크게 괜찮지 않는 듯한 그런. 요시다 히데이코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달인이죠. 명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인 기쿠다 사나이도 아부다비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던 또 그래플링의 달인이거든요.
자, 레프리가 옆에서 이제 바짝 붙어 서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바운딩 들어가고 있는 키쿠다. 자,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 요시다. 여기서 경기가 끝날 것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옆으로 상대가 돌아가 버렸죠. 돌아갔다는 것이 결국은 기쿠다가 자기 등 뒤로 와버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좀 아쉽게 되었죠. 요시다 입장에서는. 기쿠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왔고. 요시다가 훨씬 더 많이 지친 것 같아요. 네, 많이 깔려서 많이 맞았죠. 예. 킹 모습. 예. 자, 역시 마지막에 이